안녕하세요. 그림 그리는 윤미류입니다. 늪이라는 데가 되게 위험한 장소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고 만들어낸 어떤 뭐 설하고 전설이고 그런 신화인데 왜 하필 그게 여성일까 했을 때 여성을 되게 뭔가 아름답게 추앙하면서도 반대로 되게 무슨 판무파탈 같은 그런 이미지로서 조심해야 되고 나를 단번에 이렇게 나락으로 보낼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힘이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이제 그거를 단순히 우리가 뭐 어떤 뭐 그림책이나 신화의 사파로만 보는 어떤 고전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그냥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인물들이 정말 현대적인 옷을 입고 있잖아요. 이것도 옷도 다 제가 선택을 한 건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갖고 있는 옷들이거든요. 그런 거랑 결합했을 때 혼자 느끼는 어떤 재미? 네, 그런 게 있었습니다. 전시장이 뭐 하나의 늪이 되면 어떨까 이렇게 상정을 해봤고 그래서 그림 속 시간대가 크게 뭐 낮, 밤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래서 전시장도 뭐 위에는 낮이고 이제 아래는 밤으로 해서 밑에 물 색깔이랑 비슷한 카펫을 깔기도 하고 뭐 어둡게 벽을 칠하기도 하고 이제 더워서 에어컨을 키잖아요. 그랬을 때 뭔가 서늘한 느낌이 있는데 뭔가 우리 물가에 가면은 그런 서늘한 이상한 기운이 들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시기적으로